안녕하세요. 송호 육매장입니다. 여기는 복수박을 심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심었으니까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자라에 뭐 한 2, 30개 그냥 총총 심어놨는데 그동안에 10건 따먹고도 오늘 이제 복수박을 땄는데 지금 이제 이파리가 채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막 휘들고 막 이래가지고 수박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두들겨보니까 이 수박이 딘 게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반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들겨보면 이런 것도 햇빛에 다 데워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는 이미 속에 딘 겁니다. 소리가 이렇게 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놔야지. 여우도 지금 한 자리에 막 이렇게 여섯 개씩 막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따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여기다 하나 썼고 여기서 여섯 개가 붙었어. 이거 봐, 이게. 아, 요만한 것도 수박이 열렸어. 네, 복수박을 작년에도 놓고 이제 올해도 놔봤는데 이 복수박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또 수박이 썰어서 먹을 때 굉장히 연하고 이 표피도 굉장히 얇고 그래가지고 이 복수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일반 수박보다 이제 복수박을 더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좀 따가지고 아시는 분한테 한두 개씩 갖다 주면 되게 맛있다 그러고 지금도 그렇게 따다 먹고도 한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인데 넝쿨은 아직도 싱싱합니다. 싱싱한데도 지금 수박이 이렇게 많이 열려가지고 지금 이제 차 끌고 아들 보고 이제 오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차가 못 들어오니까 이륜 차로 봉지다 담아서 이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따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따는 것을 못 보여드려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복수박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숨도 안 쉬고 쉬어만 났는데도 이렇게 크게 열리는 거 보니까 좀 신경 쓰면 더 크겠어 이거. 지금 이것도 다 따야 돼요. 이거 다 익었을 거라고 이게. 아 이게 세상 이렇게 많이 열려 그래. 요만하도 한번 이거 깨볼까? 얼쿠. 이거 이렇게 튀었어.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까워라. 굉장히 엄청 다를 텐데. 이게 소리가 땡땡땡 소리 나야 되는데 너무 둥둥둥둥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익은 거야. 오늘은 복수박 많이 안 심어서 조금 심었는데 이렇게 복수박이 10건 따먹었는데 요새 날씨가 너무 무덥고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미리 땄어야 되는데 미리 안 따가지고 오늘서 따다 보니까 여기서 소리가 이제 너무 익은 거는 이렇게 튀어가지고 그냥 몇 개나 골라먹고 이제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박도 심어놓고 이파리가 좋아서 이파리 속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파리가 말라버리면 이렇게 수박이 햇빛을 보면 디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안 디게 하려면은 이파리가 좋아야 되고 채광망이라도 두 겹 덮어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열린 거 덮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좀 조금 미리 좀 일찍 땄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올해는 복수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아까워라. 공기 갖고 왔어?